안녕하세요. 나우마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회 현대소설 말하는 징소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힌트가 있네요. 땡큐 하죠. 칠복과 방울제 사람들은 땜건설로 사라지게 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다. 상황, 딸 금순과 함께 도시로 온 칠복은 주인공이겠네요. 도망간 아내, 를 찾기 위해 칠보증권 옥상에 올라가 짐을 치는데 말하는 징소리, 징소리의 향수를 느낀 사장이 눈에 띄어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칠복은 매일 옥상에 올라가 점심시간을 알리는 짐을 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은 딸과 함께 옥상에 오르며 방울제의 마지막 장승들을 떠올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은 전부 다 과거 마지막 장승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층으로 올라간 칠복은 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징을 울리는 겁니다. 징징징 징을 울리는 거고 그러면서 칠복은 징채를 휘둘렀습니다. 징소리는 바람처럼 울려 퍼지고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고향을 잃은 분한 마음, 아내를 잃은 슬픔, 이 울부짖음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칠복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부정적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을 드러내고 좀 잔인한 말을 하죠.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서 점심시간 알리는 징소리를 듣고 다들 고향을 좀 떠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략이 되고 내용이 끊기겠죠? 여기 되어 있죠? 징이 보이지 않았다. 사건이 하나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칠복이 애지중지했었을 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훔쳐가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누가 훔쳐갔을 거다라고 칠복이 막 오해 아닌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더 벌어지거든요. 그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찌되었건 징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징소리가 그치자 칠복이를 소 닦보듯 보아넘겼습니다. 신경 안 쓰는 거죠. 애당초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사장은 다른 징으로 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태껏 친 징소리는 그게 새소리가 아니고 사람 소리다. 몇백 년 방울제에서 살아왔던 방울제 사람들 소리다. 장에서 파는 징은 새소리만 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전체 줄거리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여기 제가 소설은 서사 관례는 전체 줄거리가 연계 대비 교재 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 문제도 한번 볼까요? 변형 문제 말고 새로 문제 요거 한번 볼까요? 잃지 않은 것. 뺀 건설로 인해 칠복계 방울제 사람들은 갈등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벽에 걸어 놓았죠. 근데 그 벽에 걸어 놓은 징이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단순 일치 유형이죠. 좌측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뺀 건설로 인해 방울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징을 잃어버린 칠복이를 칠보증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시민들은 고향을 쉽게 잃어버렸듯이 칠복이의 징소리를 잊어버렸다. 새로운 징으로 징을 치라는 박철 사장의 제안을 칠복이는 거절했고, 아니죠. 숨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실제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보기 힌트가 있었죠. 보기 힌트 있었고,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앞부분 줄거리도 힌트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쉬운 세트에 해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